안녕하세요. 모목지의 편의점 마트 배달음식 먹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농심에서 새로 나온 앵그리 차파구리 컵라면을 먹어봤는데요. 가격은 1,600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홈플러스에서 1,2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컵라면은 전자레인지 전용으로 나왔네요. 조리 과정은 분말수프와 조미유를 꺼낸 후 끓인 물 220ml 정도를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3분에서 3분 4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후에는 분말수프와 조미유를 넣고 맛있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 컵라면을 오픈해 볼게요. 분말수프와 조미유가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두툼한 면이 있고요. 그 안에는 건더기가 보이네요. 건 다시다, 건 미역, 건 당근 등이 보입니다.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뜨거운 물 220ml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세요. 3분 정도 돌린 컵라면이 나왔어요. 분말수프와 조미유를 넣고 맛있게 비벼 볼게요. 선에 맞춰 부었는데 국물이 조금 많아 보이죠? 근데 다 비비고 나면 국물이 걸쭉해집니다. 아, 맛있겠다. 짜파구리 컵라면을 먹어볼게요. 기존에 봉지라면 두 개를 섞어 만든 짜파구리 맛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맛은 있네요. 약간 사천 짜파게티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맵진 않아요. 일단 통통한 면이 마음에 들었고요. 제 입맛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가끔 편의점 가면 또사 먹을 것 같아요. 국물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에 밥을 조금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